맵과 비슷한 것 중에서 또 필터가 있습니다. 우리 주제 중에서 요거죠. 이 필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있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기능은 좀 다르죠. Let Heroes에서 여기다가 좀 넣죠. 뭘 넣느냐니까 맥을 넣겠습니다. 처음에 Name에서 Name은 슈퍼맨. 슈퍼맨이고 다음에 타입은 어떤 타입이죠? 슈퍼맨 타입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타입입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똑같은 것을 몇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슈퍼맨 콤마를 안 찍었네요. 콤마. 그리고 배트맨. 배트맨은 아무래도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찬가지 플라잉이 될 거고. 그리고 아이언맨. 아이언맨은 타입은 금속이니까 메탈로 하겠습니다. 메탈. 그리고 엑스맨. 엑스맨은 뮤턴트. 뮤턴트죠. 뮤턴트.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?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게 앤트맨. 앤트맨은 곤충. 인섹트. 이렇게 타입과 이름이 소재 있는 히어로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처리를 할 텐데 뭘 처리하느냐니까 새로운 하나의 에서 필터드 히어로 로즈에서 필터를 하는 거예요. 하나의 일단은 텅 빈 어레이를 하나 내놓을게요.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임페러티브 방식입니다. 임페러티브 방식으로 포 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. 포 문장. 여기 임페리티브 방식이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일단은 L가 떴으니까 요거 좀 지워놔 놓겠습니다. 두 번째 방식은 데클레러티브. 발음이 참 힘들죠. 요것은 heroes 필터에서 이중과 똑같습니다. function 하고 다음에 마찬가지 return 똑같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자, 이렇게까지는 제가 했습니다. 그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두 가지 다 방식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. 그래서 누굴 필터하냐니까 필터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타입의 히어로들만 모아서 여기 필터더 히어로즈에다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두 가지 방식, 임페리티브 방식과 데클러레러티브 방식. 먼저 임페리티브 방식으로 볼까요? Let i equal 0가 되고, 그죠? 그런 다음에 i가 heroes의 로즈의 length보다 더 작을 때, 그죠? length 동안에 i를 플러스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. 어떤 선택을 하냐니까 얘의 타입이 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골라내는 게 플라잉 타입이잖아요. 플라잉 타입이 맞느냐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히어로죠. 히어로즈의 i의 타입 이게 뭐 같으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플라잉 같으냐 같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필터드 히어로에다가 좀 푸시해서 연습을 넣는 거죠. 푸시 히어로즈의 i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여기 과석 차게 되겠죠. 이것이 임페리티브한 방식입니다. 두 번째 이 임페리티브 방식을 데클레러티브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. 리턴해서 펑션이고 필터이고 일단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. 아큐먼트는 히어로로 하겠습니다. 히어로로 하고 잘못 들어갔습니다. 히어로 그리고 히어로의 그 뭐죠? 타입이었나요? 타입 이게 같다. 뭐 같습니까? 플라잉과 같다. 그러면은 끝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같은 것만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.
이 필트 메스터는 정말 유용합니다. 지금 하나 히어로즈에다가 P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출동하는데 지급해야 될 그러니까 고객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입니다. 그래서 슈퍼맨이 출동해서 10분간 일을 하면은 100원 곱하기 10분 하니까 1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배트맨은 120원 이렇게 쭉쭉 가격이 다 따로 있죠. 그래서 필트에서 플라잉으로 지금 끝났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다른 필트도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엔더 엔더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히어로의 히어로즈 I의 뭐였나요? P per minute죠, 그죠? 이것이 100원보다 큰가? 이렇게 해서 채울 수도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요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플라잉 타입이고 P per minute 분당 출동 비용이 100원 이상인 히어로들만 필트를 뽑아낼 수가 있죠. 지금 이렇게 세개만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 웹 무인은행을 코딩할 거잖아요. 무인은행 코딩할 때는 이러한 필드의 키 값이 100개가 넘습니다.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고객들 그래서 예금액이 얼마 이상이고 예치 기간이 얼마 이상이고 지난 6개월간의 이자 소득이 얼마 이상이고 이렇게 각종 다양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고객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.